사전 미팅 오늘 찾아볼 단어는 머리, 헤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통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친구들 중에도 지금 뭐 눈으로 고생하는 친구, 뭐 이것저것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람 몸이 지도라고 생각하면 머리라는 지역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head, HEAD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단어, 이게 볼륨 4였을 텐데, 이게 바로 다음 볼륨인 볼륨 5, 5번째 건, 5번째 건, 여기에 From H to K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꺼냈고요. 얘는 그냥 딱 오차 범위 내에서 평균 두께 정도? 결코 얇은 편은 아닌데, 네, 그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이거 다음이 L이거든요? K 다음이니까 L인데, 놀라운 이유는 시작이 H부터인데 K까지, 즉 H, I, J, K, 무려 네 가지 단어가 아니라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네 가지를 다 합쳐봤자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S 같은 경우는 OPQRS, QRS니까 QRS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가 거의 제일 두꺼운 볼륨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결코 얇지 않은, 뭐 평균보다 살짝 아래인 볼륨 하나, 또 다른 볼륨 하나 해서 S는 총 세 가지 볼륨에 이 볼륨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S 다음에 A로 시작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온다고 치고, 뭐 Saint, Sanity, Salvation, Sack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SG는 잘 모르겠고, SU는 흔하죠. 뭐 슈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Supper, Suppress. 그 다음에 SY까지 가도 Symmetrical 뭐 있단 말이죠. 이 모든 S가 무려 세 볼륨에 뿌려져 있는데, S가 그러는 동안 여기 H, I, J, K 얘네들은 HIJK 네 개나 되는데도 고작 한 권에 다 들어있다는 게 얼마나 단어 수도 그렇지만 특히 사용리에가 상대적으로 적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리적인 볼륨 차이는 단어 수의 차이도 당연한 거지만, 특히 이 단어가 얼만큼 많이 사용됐는가를 적는 이 사전의 특성상 말 그대로 볼륨의 크기 자체가 그 단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 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완전히 비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속한 볼륨이 다른 볼륨보다 혹은 다른 글자가 속한 볼륨보다 압도적으로 두껍다 그러면 그 단어가 문학, 문화 전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첫 번째는 얘가 많으려면 오래전부터 사용했었어야 하니까 오랫동안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였다. 왜냐하면 이 사전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단어가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 파생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를 접두어로 써서 늘어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다양해지는 거죠. 원래는 단순한 한 의미를 갖고 있다가 계속 늘어나고, 그 계속 늘어나는 거는 영국의 제국, 영국 제국이라는 거에 힘이 강화되는 거, 혹은 라틴어, 이 영어의 뿌리가 되는 이거의 발전사, 이런 것들과도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적 볼륨은 제가 사전 미팅을 할 때 항상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두께나 혹은 무게, 뭐 두께와 무게가 지금 완전히 정비례하죠.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 그냥 심심해서 인증샷을 찍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 글자들, 이게 만들어질 때까지, 19세기 말, 20세기 초죠, 그때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이 단어, 글자가 무엇인지 아주 그 얇게나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께, 또 볼륨의 특성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헤드를, 이게 지금 첫 시작이 H이기 때문에 헤드를 만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헤드. 자, 헤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예제를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느낌이 지금 헤드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바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역시나 머리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 하나가 아닌 거죠. 굉장히 너무 긴데? 굉장히 긴데 너무 길어요, 지금. 오 마이 갓, 146까지 가네요. 이만큼이 다 머리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헤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뭐 토하기도 하고, 죄 짓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확증, 편향, 이런 거 모두 헤드라는 지역에서 아주 만들어지는, 사실 헤드의 특산물입니다. 그쵸? 인류가 저지른 거의 모든 죄는 인간이라는 지도에서 이 헤드, 여기서 나오는 특산물 때문에 지금 계속 지구가 이 꼴이 됐고 세상이 이렇게 된 거죠. 헤드가 없으면 모두가 편해요. 항상 헤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헤드를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가 항상 문제예요. 지금 이 헤드가 이렇게 페이지가 많은 걸 보니까 슬슬 또 다시 저의 두통이 올라올까 말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Now, 여기서 시작했네요. 헤드. 헤드. Form. Effort. Wood.
Hefot, Hefed, Hevet, Hefed, Hefed. Hevet. Okay. Old, Frisk, Old English, Frisk, Old High German, Hobbit, Haubit. Okay. Notwithstanding a close consonant correspondent with L, Latin caput, capit. Difference of the root vowel makes it very difficult to identify the words or refer them to a common root. 오늘 라틴어에 소위 그 우리가 참조하다 할 때 decapitation 네, 그런 것처럼 capi, caput, capit 이 접두어 얘와 head는 뿌리가 전혀 다르죠. 발음 자체가 아예. 그래서 공통의 뿌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Some refer the Teutonic word to an ablet stem who, how, hoop, whence Old High German, hoop, huba, haube, Old English, hefe, head covering, cap. 네, 여기서 왔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The phonetic development of the word in English has been Hereford, head, heaved, head, head. Has developed as head. 네, in some dialects, a D diphthongal head has developed as head. 네. 자, head. Literal sense and directly connected uses. Okay, 첫 번째입니다. The anterior part of the body of an animal when separated by a neck or otherwise distinguished from the rest of the body. It contains the mouth and special sense organs and the brain. 그렇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서 목을 통해서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머리통이죠. In men, 인간에게 있어서 the upper division of the body joined to the trunk by the neck. 네, 맞습니다. 목을 통해서 상체와 연결되어 있는 신체 상부 조직이죠. 네. 자, 이건 너무 오래돼서 읽을 수가 없고 이거 읽으면 마법 주문이 됩니다. Circa 825 이런 건데 우헤벤데헤우푸드 민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고 이렇게 읽는 게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네, 마법 주문을 하나 외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500년대 것도 그냥 그렇고 템페스트인 것 같네요. 1610 Shakespeare Tempest 인 것 같고 Tempest Keep a good tongue in your head. Beautiful. It's always Billy. 그렇습니다. 셰익스피어 말대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Keep a good tongue in your head. 네, 맞아요. 또 다른 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동물에 관한 얘기가 너무 많고요. 왜냐하면 in lower animals니까 여기서부터는 동물의
헤드가 어떤 의미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definition 쪽에서는 as the scat, as the seat of mind, thought, intellect, memory, or imagination. 그렇죠. 상상하고 뭐 마음, 생각, 뭐 지능, 기억 이런 것들이 있는 자리, seat, 헤드입니다. Often contrasted with heart, as the seat of the emotion. 그렇죠. 심장, heart, 이게 감정, emotion이 앉는 자리라면 아까 얘기한 생각이나 기억 같은 것들은 헤드에 있다. 그래서 둘이 약간 상반된 느낌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Now give us some examples here. Ah, 여기 1820 Holston. Forethought 라는 구절에 써 있는 건데요. We ought not to expect old heads to grow on young shoulders. Is this a statement against the boomers of 21st century or what? 아름답습니다. 이걸로 끝낼 거예요. 두 문장으로 오늘 끝낼 수 있겠네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어디 있냐? 두통이 이런 게 문제예요. 방금 읽었는데 못 찾아. 여기 있네. We ought not to expect old heads to grow on young shoulders.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old heads should not grow over young shoulders. Not that I mean trust young shoulders or value more. Just don't. Okay? So, Shakespeare again. Where the fuck is Billy? Billy, where are you? 15-something and 1526 or something? Nope. 1610. Shakespeare, Tempest, Part 3. Here. Keep a good tongue in your head. For fuck's sake. This is totally true. Keep a good tongue in your head, everybody. Now, we ought not to expect old heads to grow on young shoulders.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국민연금 같은데 입구에다가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Anyway, it's been head. 오늘의 단어는 머리였습니다. 머리 아픈 일 없이, 머리 아파하지 않고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아픈 친구들, 월요일에는 훨씬 나아지기를 바랍니다.